당연하다의 반대말은 고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뭔가 어탐이라고 하기에는 또 어색한 기타를 그렇죠. 오랜만에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저희가 어쿠스타소닉 재즈 마스터 모델 하기 전에 오늘 또 인트로부터 한번 근데 인트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 아,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고맙다. 뭐 당연하다의 반대말? 당연하다의 반대말은 고맙다 아, 라는 그렇구나. 말이 있다. 아, 그러니까 이 평소에 그런 얘기군요. 그 고마운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약간 이런 그럼 뭐 얘기구나. 그런 얘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당연하다의 반대말은 고맙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 그렇죠. 당연하지 않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약간 고마울 일이 생기면은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되게 뭔가 엄청 고마운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들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는 거. 우리 그냥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게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아, 그게 다야? 풀어봐요. 아, 그렇군요. 내가 던졌으면 네가 받아야지. 아유, 받을 당연하게 여겨. 아니, 당연하지 않아. 당연하지 않아. 아니, 그게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잊고 살기 쉬운 것들.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진짜로 당연한 것들을 호들갑 떨면서 늘 생색내고 유난 떨자는 아니, 얘기가 아니고. 그럴 필요는 네. 없고요.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뭐 저는 이제 막상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오래된 관계, 친구, 연인, 부부 막 이런 사람들이 아, 그럼요. 그 기본적인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장착하고 살아가잖아요. 아. 그게 뭔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관계의 유지에 진짜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 집에 그 뭐냐 수건이 개져 있다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거를 하기 위한 어머니의 노고는 또 다른 거죠. 그쵸.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지만 않는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그 일상적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관계를 기분 좋게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가끔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쯤 고맙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쿠스틱 기타가 기타답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당연하지 않은 기타. 그럼 고마운 기타인가요? 이런 당연하지 않은 기타. 예, 그렇죠. 당연하지 기타. 않은 기타. 네,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진짜 당연하지 않아서 약간 뭐야 이 기타는 그렇죠. 했었던 기타였는데 어느샌가 저희가 설득당해버리고 만 기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존재 자체가 조금 고마워진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걸 했었을 때는 저희 좀 충격 먹었었어요. 그렇죠. 깔 준비를 하고 들어갔다가 네, 설득당하고 나온. 네, 욕을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욕을 하지 못했죠. 왜냐면 괜찮았기 때문에. 맞아요. 자, 지금 2019년에 했고 2020년에 했고 2021년에 하니까 1년에 한 대씩 하고 있네요. 저희가 이게 비슷한 구조기는 한데 2019년에 제일 처음 했었던 게 텔레 형태였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했던 게 스트랫 형태. 이거 두 개는 사실 사운드가 비슷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미들에 들어가는 그 브릿지에 들어가는 픽업 자체가 그 어쿠스타소닉 N4 노이즐리스 싱글 픽업이었어요. 텔레스 스트랫 둘 다. 근데 오늘은 이제 어쿠스타소닉 쇼버커 험버커가 들어갑니다. 험버커 들어갔죠. 험버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운드 결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19년, 20년도 했던 것들은 이제 텔레와 스트랫 모양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였고요. 그때 한 줄 평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팬더 1 쳤습니다 하고 8.5가 나왔었고요. 명음 씨는 저는 그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서 8.5, 8.0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8월에 했던 스트랫 모델 같은 경우에는 8.5, 8.5로 이제는 뭐 응원하고 싶어지는 기타가 됐다 해서 점수가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쿠스타소닉 진짜로 좋아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도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 따로 전화 와서도 맞아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때 어쿠스타소닉을 사 가셨고 꽤 만족하시면서 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험버커 재즈 마스터 과연 사운드가 어떻게 다를지 이미 뭐 어쿠스타소닉이 괜찮다라는 건 검증이 됐으니까 오늘은 그 험버커 사운드가 어떻게 다른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될 것 같네요. 가격은 349,000원.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비싸네요. 그렇죠. 그때도 200만원대 후반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욕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맞아요. 이걸 누가 이 돈 주고 사 이랬는데
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자, 349,000원. Made in USA. 전장 104cm. 무게는 2.64kg. 두께는 43mm. 12프렛 뒷둘레는 75mm입니다. 쉐입은 재즈마스터 쉐입이고요. 상판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탑, 축구판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사틴 폴리에스테르 피니쉬입니다. 넥은 마호가니 딥시넥, 헤드머신은 펜더의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와 새들 그라프텍 재질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8625mm, 에보니 지판의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내로우 톨프렛. 픽업 보겠습니다. 미들 픽업이 PC맨의 어쿠스타소닉 인핸서 바디 센서가 저 바디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브릿지 픽업이 말씀드렸던 쇼버커 험버커입니다. 그리고 피에조 픽업이 PC맨 매트릭스 내로우 언더세들 피에조 픽업이 세드 밑에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그리고 모드 노브가 있습니다. 모드 AB 노브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5의 픽업 셀렉터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이따가 사운드 모니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에보니 모던 아시메트리컬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참 저기 잭 플레이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잭 플레이트에 USB 꽂는 데가 있죠? 이게 액티브 픽업인데 배터리를 따로 가는 게 아니고 USB 충전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USB 다 풀충하시면 20시간 쓰실 수가 있고 처음에 기타 구매하시면은 처음에만 그냥 풀충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언제든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꽂아놓고 연주하시면서 충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딱 가져가셨을 때만 풀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모두 볼게요. 이게 아, 이거 그러면 지금 꽂고 바로 보고 하나요? 네네네. 픽업 쪽에 가까이 있는 게 이제 볼륨 노브가 되죠. 볼륨 노브가 되고 그 다음에 보이스 셀렉터가 다섯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드 노브가 있는데 모드 노브는 A와 B를 선택한다기보다 A와 B 사이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쓸 수 있는 블렌드 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자, 5단 놓게 되면은 5단이 그죠? 우리 이쪽으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오면은 이게 이제 드레드너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를 표방을 하고 있어요. 로즈우드 드레드넛과 그리고 마호가니 슬로프 숄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가 마호가니 전보, 올 마호가니 스몰 바디, 그 다음에 로즈우드 오디토리움, 바디 센서 픽업, 로우파이 피에조, 로우파이 피에조 크런치, 펜더 일렉트릭 팻 세미 클린, 그리고 펜더 오버드라이브 네 일렉트릭까지 이렇게 10가지 톤이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거 표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이랬는데 괜찮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때 당시에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A는 우리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끝까지 네 돌렸을 때 A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볼륨으로 쳤을 때 0, 네, 0. 그리고 쭉 당겨서 바깥으로 10으로 해주시면 이게 B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역시나 충격적이었던 5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앰프는 저희가 AR에 연결해 놨죠. 이따가 네. 일렉은 마샬에다가도 연결해서 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5의 A 로즈우드 드레드넛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B가 마호가니 슬로프 숄더. 자, 기본적으로 좀 톤이 두툼하기 때문에 톤을 살짝 잡고 갈게요. 미들이랑 로우를 조금씩 빼겠습니다. 다시 자, 다시 한번 5A 들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A가 브라이트하고 B가 좀 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4단이고요. A가 마호가니 전보. 그 다음에 B는 올 마호가니 스몰 바디. 작아지는 거 봐.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문화 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충격이었죠. 지금은 네 그래도 익숙해졌습니다 많이. 자, 3단 A는 로즈우드 오디토리움입니다.
자, 3비 가기 전에 5단으로 가볼게요. 이게 드레드넛. 로즈 드레드넛. 다시 3단 오디토리움. 아 웃겨 진짜. 자 3B 가볼게요. 3B 바디 센서 픽업입니다. 자 2단 갑니다. 로우파이 피해줘. 자 이제 일렉트릭 톤이 들어간 로우파이 피에조 크런치.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트로크가 아닌 조금 그 리프 같은 걸 쳐줘야 되겠죠. 일단 가겠습니다. 일단 A는 Fender Electric Fat Semi Clean입니다. 험버커 사운드가 되겠죠. 아하. 이런 느낌이죠? 자, 1B는 Fender Overdriven Electric. 어하. 험버커 사운드, 쇼버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마샬 꽂아갖고 마샬에서 들어볼게요. 네. 자 어쿠스틱은 안 듣고 그냥 일렉 사운드만 들어볼게요. 1의 A. 오 이건 진짜 그냥 일렉이죠. 우와. 좋아요. 이거는 뭐. 이게 만약에 이제 저게 리버브가 들어가 있으면 자 여기다 개인 밟아 보세요. 여기다가 기본, 네, 클린 기본으로. 오 험버커네 이거 확실히 험버커다. 와. 미쳤네. 뭐야 이거? 자 그럼 다시 개인 빼고 그냥 자체적으로 있는 거 1B 가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신기해요. 봐도 봐도 신기하고 이게 그냥 적당히 대충 뭐랄까 흉내만 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꽤나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맞아요.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하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사운드들이긴 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진짜. 그리고 자체 액티브 픽업을 통해서 개인까지 만들어준다라는 게 진짜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랄까 뭐 일렉트릭 기타에 클린 톤을 흉내 낸다라는 건 오케이 그렇다 뭐 그럴 수 있다 하겠는데 이렇게 개인까지 자체적으로 뽑아내준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대단한 건 뭐냐면 대부분 이런 느낌은 하울링이 많이 생겨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일반 팬더 화이트 노이즈 정도? 그게 다잖아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그냥 통기타에다가 그냥 무턱대고 개인 밟은 거랑 완전히 다른 사운드 자체가
기술 자체가 달라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에 빼먹고 지나갔는데 아예 아, 다 컨덴서? 끄고 네, 다 끄고 컨덴서로만 사운드 컨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럼입니다. 네, 스트럼 사운드입니다. 네. 네, 그냥 뭐 집에서 연습할 때 볼륨 나오는 정도. 네, 아르페지오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네, 큰 의미가 있는 사운드는 아니고요. 이 정도 나온다. 이게 뭐 그냥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 정도에서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 할로우보다 당연히 작죠. 이게 달아서 네, 사실. 뭐 연습 가능한 정도. 네.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자꾸만 맴돌아. 요거는 로즈우드의 드레드넛.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런 기타를 들고 저런 사운드를 내니까 이상해요. 그림이 그러니까. 위화감이 막 느껴지죠. 왜 저런 소리가 나지 싶은 그런 느낌. 자, 자꾸만 맴돌아 같이 보셨고요.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처음 왔을 때는 싱글 코일 가지고 와서 그 뭐랄까 정말 팬더의 느낌을 조금 내면서 그런 향기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험버커를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일렉에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이게 1번이랑 5번의 차이가 그냥 거의 극과 극으로 사실 싱글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냐 클린톤 같은 경우에는 네. 통이 있기 때문에 어쿠스틱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현버커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네. 느낌이 훨씬 더 일렉으로 더 가까이 가지 않았나 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패티는 두 장이 기본이지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험버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확실히 그 예전에 그 텔레형 스트레트형에 비해서 좀 더 진하고 두툼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어쿠스틱 쪽으로 활용을 좀 더 많이 하실 분들은 기존 모델이 더 나을 거고 일렉톤을 적극 활용하실 분들은 이게 더 쓰임새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쿠스타 소닉 저는 그래서 어쿠스타 보다 이제 뒤쪽에 그 일렉트릭 쪽이 좀 더 강조되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어쿠스타 소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야? 글자 크기로 한 줄 평 써주실 거예요. 어쿠스타 소닉.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 씨 사운드 27. 이게 사운드가 뭐 하나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주면은 이거보다는 좀 낮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맞아. 그 뭐랄까 여기서 조금 약간 이거를 이게 위로 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그스틱을 보고 줘야 되는 건지 일렉을 보고 줘야 되는 그러니까 건지 하나하나만 개별적으로 놓고 치면은 20점대 후반까지 갈 사운드는 아니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한 기타에서 다 뽑아내준다라는 그렇죠. 거에 약간의 가산점이 붙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벌크 가산점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27, 가성비 15, 편의성 18. 그렇죠, 이건 높죠. 디자인 16, 총점은 76점입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5, 총점 75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5.5. 아하. 네. 아,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쿠스타소닉은 어떻게 기준을 둬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좀 상의를 했는데,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의 어쿠스틱 사운드가 다른 어쿠스틱 기타의 26.7점이랑 비교할 만큼 높지는 않아요. 맞아요. 약간 떨어지고, 일렉도 마찬가지로 같은 뭐 비슷한 사운드하고 비교해봤을 때 당연히 27에 해당하는 점수는 아닙니다만, 그 두 개가 뭐 생각을 해보면 20점대 한 초반, 중반 정도 되는 점수들의 사운드가 완전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여러 맞아요. 개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 여러 개를 고를 수 있다는 데에서 사운드의 가산점이 맞아요. 약간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유저빌리티, 그 범용성 측면에 확 반영이 된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75.5 상당히 고득점이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이 기타는 그 일렉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그 페달보드를 짜게 된다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제 클린톤 또는 클린톤이 아닌 어쿠스틱 톤까지 다 합쳐서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플랜을 짜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진짜 굉장히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맞아요. 네, 활용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다가 험버커를 달고 돌아온 재즈마스터 모델 어쿠스타소닉 재즈마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형태의 바디로 또 어쿠스타소닉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제 또 어쿠스타소닉을 보게 된다면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음흠. 그리고 이제 약간 믿음이 가는 맞아요. 그런 모델로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정착했습니다. 듭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기타 같은 애들 당연한 것들 당연한 애들 네,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